영상 보시면 달려가세요. 최고의 선택이죠. 진짜 예뻐 이거. 해자 아닙니까? 저도 사고 싶다. 약간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요. 전설의 아이템. 아 이건 사야 돼. 품절 빨리 될 것 같아요. 유행합니다. 결제를 하세요. 바로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해외 명품 직구 플랫폼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외 직구 많이 하시나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장바구니랑 위시리스트에 이것저것 담아놓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직구 플랫폼 하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팟패치 소개와 함께 쇼핑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또 팟패치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협업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품 지원을 받고 찍는 영상입니다. 와 진짜 팟패치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던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10% 할인 코드도 공유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쇼핑하기 앞서서 직구 전문가분을 모셔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전문가님. 자칭 직구 전문가 오생남입니다. 와, 혹시 팟패치라는 플랫폼 아시나요? 잘 알고 있고 많이 사용을 했던, 구매를 했던, 굉장히 애용을 한 플랫폼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팟패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플랫폼이에요.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해외 전 세계 여러 샵들이 있잖아요. 뭐 오프라인 샵, 로드 샵들, 이런 샵들이 브랜드가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샵 안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샵에 전개돼 있는 제품을 팟패치에서 대신 판매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을 잘 찾을 수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샵들이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같은 제품이 좀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다르고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고. 근데 제가 이번에 팟패치에서 제품 지원을 받게 된 건데 좀 제약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안 되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고, 150달러 이상의 금액이어야 되고, 뉴시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골라야 되고요. 브랜드도 너무 많고 상품도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르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제가 직접 입을 거니까 제 취향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를 위시리스트에다가 담아놨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괜찮을지, 이거 말고 또 다른 제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팟패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사용하기 처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사이트랑 좀 다른 UI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사야 되지?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달러는 얼마지?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배대지가 어쩌네 저쩌네. 팟패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일단 배송이 되고 한국 시스템에 맞춰서 정말 개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전부 원화로 나오고 UI가 한국 스타일로 맞춰서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팟패치는 여기 들어가면 또 여기가 약간 보물창고 같은 느낌이잖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진짜 세일 기간에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나 그럴 때만 열어두거나 브랜드별로 세일하는 거를 뭐 낮은 가격순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팟패치는 딱 세일 카테고리가 있어서 지난 시즌이나 한두 장 남은 제품들이 세일을 해서 딱 나와 있거든요.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으면은 보물들이 있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보물들. 저는 웬만하면 주기적으로 들어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저는 세일 카테고리를 되게 많이 봐요. 브랜드를 안에 보시면 어코드월이나 아더에러. 좋은 게 뭐냐면 팟패치가 아디다스 브랜드 카테고리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디다스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잖아요. 콜라보한 브랜드를 카테고리별로 또 나눠놨어요. 032C랑 거랑 뭐 퍼렐 윌리엄스랑 거랑 스텔라 맥카튼이랑 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지부스트가 팔아요. 물론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이지만 최상품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나이키 보시면은 나이키가 있고 나이키 오프화이트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나이키 오프화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설의 매물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위시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79개의 상품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라프시몬스.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잘 골랐네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선구안을 가진 거죠. 팟패치는 특징이 다 상품 사진으로 돼 있거든요. 사람이 입은 사진을 메인으로 띄워놓지 않아요. 바지만 딱 봤을 때 너무 레트로한 핏인데 복고 핏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입으면 다른 핏이 나오거든요. 입은 걸 봐야 돼요 사람이. 근데 저한테는 좀 기장이 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네. 라프시몬스 바지를 35만 7천원에 살 수 있다? 전 삽니다. 마린세르, 문프린트 탑, 모폴라 탑을 사셨었죠. 네,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해서. 팟패치 두 번째 좋은 점, 스타일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맞아. 요거 하나 사러 들어왔다가 요걸 세트로 다 사게 돼. 마린세르 티셔츠가 레이어드하기에도 좋고 단품으로 입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활용도가 높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톰 브라운 이제 한번 사시더니 맛들리셨죠? 이 세트로 브라운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톰 브라운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톰 브라운의 최적화된 몸이에요. 가격대가 싸지 않죠. 제가 또 자켓은 있는데 스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트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이
세트가 진짜 예쁘다. 양옆으로 컬러가 다르잖아요. 네. 이것도 앞뒤가 컬러가 달라요. 이건 같이 입으면 정말 예쁘겠네요. 치마 가격이 120만원? 무리지 않나. 저 지갑은 이제 좀 할인하길래 골라봤어요. 괜찮네요. 포인트로 귀엽게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69만원 주고 하려면 저는 돈을 좀 더 보태서 좀 더 괜찮은 브랜드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거 진짜 예쁘다. 원래는 저 옆에 네 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짜임을 정말 예쁘게 짰네요. 나쁘지 않은데? 꼰대 가로손 가디건. 희한하게도 하나도 없어요. 꼰대 가디건. 꼰대 가로손 가디건이 희한한 게 뭐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템이잖아요. 네. 근데 내 돈 주고 사기 싫다? 맞아. 근데 누가 선물해줬으면 좋겠어. 선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선물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이에요. 저도 없어요 이거. 한 있으면 목 빠지게 입고 다닐 것 같긴 한데 누가 선물해주기 전까지 안 살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왕. 아니 이런 브랜드를 골랐다는 게 저는 좀 놀랍네요. 이 알렉산더 왕이 좀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저랑 체형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한 디자이너입니다. 요즘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들에 밀려서 요새는 좀 주춤하지만 알렉산더 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디자이너들한테 영감을 준 최고의 디자이너. 뉴욕 패션위크도 최연소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금만 세일하면은 건드릴만한 아이템인데 마린세르를 입어보셔서 그런 건지 선뜻 살 생각들을 안 하는데 한번 빠지면 마린세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킵하면서 섹시한 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귀여운 맛도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요 아이템은 하나 사도 괜찮겠네요. 마린세르가 원래 베레모 모자가 원래 원툴이에요. 요것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자를 할 만한 브랜드가 딱히 없어요. 발렌시아가 뭐 이런 거는 흔하게 됐고 가짜도 너무 많고 그럴 때 요런 거 사는 거 센스 있다. 포인트로 주기 괜찮아요. 근데 소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담았어요. 사놓으면 쓸 일이 있을 거다. 언젠가 쓸 일 있지만 자주 쓰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거 자켓 위에다가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 35,000원? 저건 아직 도전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설의 아이템. 마르젤라 찌청인데 옆집.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뻐. 제가 본 바지 중에 제일 예쁜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사고 싶었는데 세일하겠지 기다리다가 못 샀었어요. 세일 안 하나요 잘? 잘 안 해. 이 아이템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명품 직구 플랫폼이지만 슈프림도 있다. 제 슈프림 모자는 진짜 한 번쯤 갖고 싶었어요. 슈프림 이 캠프캡이 정말 유명하죠? 소재가 수건 테리 소재 같은 거? 그런 건가 봐요. 나쁘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그 아래 저 청색 있거든요. 청색이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예, 딱 보면 예쁘잖아요. 흰색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오 이 가방 슈프림 매니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가방이에요. 활용도도 높고 학생이 매면은 간지 끝판왕. 이거 메고 본 타러 간다? 끝? 보드 안 타도 돼. 보드 들고 있으면 돼. 굉장히 투박할 수 있는 가방을 프림이라는 브랜딩을 한 로고 하나로. 우산이랑 매트를 한번 골라봤는데 또 이게 내 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남들이 주면 뭔가 이걸 산다고?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우산에 장점이 있어요. 우산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일단 오프화이트 비니는 패스할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크네 핏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이 아이템을 살 바에는 아크네 사는 게 왜? 오프화이트인지 모른다. 이거 진짜 예쁘네요. 브랜드들마다 입는 착용감이 되게 다른데 오프화이트가 진짜 좋아요. 빨아도 줄지도 않고 변형도 없고 뒤틀리지도 않아요. 제가 샀을 때는 셔츠 가격이 한 50만원대였거든요. 39만 7천원? 경험해볼만한 가격이다. 요거는 뭐 서시 원래 스타일이죠. 이게 이런 블레이저랑 같이 코디했을 때 진짜 좋아요. 조그만 오프 하나가 블레이저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힙해 보여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프화이트를 지나서 다시 마린세르. 목 있는 탑 또 하나 골라놓으셨고 네. 요거는 제가 비추천합니다. 요걸 살 바에는 JW 앤더슨 넥클리스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해. JW 앤더슨은 목 콜라처럼 턱 밑까지 올라오거든요. 진짜 목 콜라를 입었구나 라는 느낌인데 이건 진짜 초커예요. 초커. 약간 개목걸이 같아 보일 수 있다. 마린세르 이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예쁜데 핏이 너무 레트로한가? 허리가 들어가서 코디하기 힘든 아이템. 요거는 세트로 입어야 할게요. 세트로 살 거 아니면 안 사는 게 낫다.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네요. 82만원이면 마린세르 티셔츠들 나쁘지 않죠. 저건 이제 가운데에 모양이 들어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요. 핏이 다르죠? 쫄티고 박시한 티셔츠 요렇게 코디를 해서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니 티셔츠. 이거 괜찮죠? 저는 나쁘지 않은 티셔츠라고 생각해요. 34만 8천원. 왜냐면 보통 발렌시아가 티셔츠 거의 한 70만원 돈 주고 사야 돼요. 매장 가면 로고 플레이가 강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많이들 입고 다니시죠. 핏이 진짜 잘 나왔어요. 딱 요렇게 입으면 예쁘겠네요. 마르니 가방은 480만원인데 요거는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아카이브로서 소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포크고요. 약간 핀셋 같은 거고 이게 진짜 핀셋이고 옷핀이고 열쇠. 아니 이걸로 마르니를 표현했다는 게 요 가방도 진짜 괜찮죠. 근데 요거는 세일할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마지막 수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재입고 되면은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르젤라 벨트. 이건 뉴 시즌이라서 어차피 못 사긴 하는데 그냥 제 돈 주고 지금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리버서블 가죽 벨트로 돼 있는데 두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다. 벨트 굵기가 진짜 안성맞춤이네요. 438,000원? 합리적인 가격이다. 왜? 벨트 두 개 가격을 438,000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에 21만원이다. 로고도 저렇게 빵 하고 박혀있다. 네, 빵 박혀있지만 너무 튀지는 않게. 품절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칼라죠. 하카이 디자이너의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브랜드. 국내에는 수입처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있긴 한데 요런 아이템을 수입하진 않아요. 대부분. 네. 왜? 안 팔리니까. 근데 진짜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JW 앤더슨 부츠인데 이게 숏도 있고 롱 버전도 있거든요. 뉴 시즌 아니면 바로 샀으면 좋겠네요. 근래에 보기 힘든 최고의 부츠다. 딱 봤을 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매력적이에요. 제 생각엔 은근히... 이거 네. 유행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이거 근데 내 사이즈가 없다. 니트 후드 액세서리인데 이걸 어떻게 쓰고 다녀?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착용하고 다녔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생각보다 유용해요. 여기 맨투맨이나 후드 안에다 믹스매치 했을 때 진짜 괜찮아요. 49만원? 조금 비싸다. 모퍼 뮬이 작년부터 갖고 싶었던 거라서 핑크 색깔 저도 갖고 싶었어요. 앞에 달린 체인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매장에서 한번 착용을 해봤었잖아요. 갤러리에 가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버했다, 뇌절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발려야 될 것 같다고. 브랜딩의 힘입니다. 이거는 샀으면 좋겠습니다. 요 치마도 뉴 시즌이지만 담아봤다. 주머니 포인트만으로도 예쁜데? 라고 했는데 이 밑단의 포인트? 이건 사야 돼. 가수로 너무 꼼꼼하게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면 저 또 비싼 후드가 없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238,000원? 이 영상을 보고 남아있으면 결제를 하세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다. 나염이 아니라 자수입니다. 가격이 올라갔죠. 뒷면이 초록색이 앞에 자수 컬러랑 맞춰서 빈티지 워싱이 들어가 있다. 그냥 만든 후드 티셔츠가 아니다. 바로 담아보여요. 자크메스 미니백. 이것도 처음 봤을 때 4절 왔지만 보다 보니까 하나 갖고 싶다.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계속 마이크로 미니백에서 조금씩 커져요. 자크메스도 이제 슬슬 현실이랑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들어가게 해줄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다음에 이자벨마랑 토트백. 가격도 너무 괜찮고 10만원대 이자벨마랑 가방? 요거는 저도 살 거예요. 그래요? 이 안에다가 헬스용품 넣고 가면 간지가 뿜뿜이겠다. 헬스가는 티 안 낼 수 있겠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달려가세요. 나 카사블랑카 뉴발란스 327 카사블랑카하고 콜라보했던 제품이 엄청나게 핫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327을 유행시킨 게 카사블랑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인을 잘 뽑는 브랜드거든요. 네. 눈여겨보시다가 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MM6 철팬츠. 올가을에 트레이닝복 세트를 얼마나 간지나게 입느냐가 트렌디가 될 거예요. 어떻게 믹스매치를 하냐. 마르지엘라 바지 최고의 선택이죠. 이게 페피드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하나씩 갖고 있어요. 정말 앞뒤가 똑같습니다. 도대체 지퍼는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독특한 디테일이 있는 바지를 한번 사보는 것도 이런 맛에 마르지엘라 사는 거죠. 로에베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버킷햇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조금 쌌거든요. 한 30만원 올라갔어요 지금 가격이.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예쁜 것 같아요. 계속 레트로가 트렌드죠. 네. 근데 진화하고 있는 레트로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전체적인 레트로 룩으로 입는 게 아니라 아이템 하나로 레트로의 맛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가을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나. 저도 올가을에 하나 사고 싶네요. 이거 바지? 너무 괜찮죠 이거. 373,000원? 해자 아닙니까? 제 돈 주고 좀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지 밑단 디테일이 기가 막힙니다. 또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포인트는 딱 돼. 진짜 예쁘다. 저는 약간 디자이너였어서 그런지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요. 다이마루라 그러죠. 트레이닝복 원단으로 뭔가 디자인적인 걸 풀어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얼마나 힙해 지금. 내가 여자면 이거 그대로 샀어. 근데 이것도 뉴 시즌이라는 거. 제가 갖고 있는 마틴 루즈 뮬이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핑크색? 얘도 뉴 시즌이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신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헬릭 비스코프를 담았네요. 저 모자가 좀 특이해요. 이게 아이템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 팔렸나봐요. 와, 이 페트어메트 모자가 팔렸단 말이야? 귀엽잖아요. 딱 보자마자 귀여워서 담았는데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보니까 옛날에 담아놓은 것들이네요. 네 맞아요. 다 정했습니다 저는. 라프시몬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데님이 유명해요. 알게 모르게 페페들한테 유행템이다. 저 문캡을 저는 좀 사고 싶어요. 제가 또 캡 모자를 좋아해서 저도 이걸 샀으면 좋겠는 게 궁금합니다. 요 룩을 한번 완성시켜보면 어떤가. 좋습니다. 마린세르 티셔츠 컨텐츠 나온다. 요렇게 사보면 어떨까. 지금 골라놓은 것도 있으니까 요 티셔츠에다가 레이어드하고 모자 쓰고 라프시몬스 바지까지 한 세트. 좋다. 거기다가 요 핑크 신발 신으면 어떨까. 요 가방이랑 후드티는 꿀템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잘 샀다. 지금 두 개 합쳐서 40만원에 후드티에다가 토트백을 살 수 있다? 마지막 수량이네 이거. 네. 둘 다 마지막 수량.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게 있다? 바로 가세요. 네. 세일 상품도 아니라서 10% 할인 코드 넣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쇼핑을 해봤고 또 배송이 오는 대로 언박싱 영상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간만에 등장한 자칭 직구 전문가 오색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자주 나올게요. 안녕.